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머니를 주말에도 쉬지 않고 쑥쑥 키워드리는 머니 키워드림. 기분 좋은 주말 아침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우현입니다. 이번 주 날씨가 굉장히 춥더라고요. 다행히 주 후반 들어가면서 기온이 어느 정도 올라서 따뜻해진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 2024년 찬바람이 쌩쌩 불었습니다. 다행히도 목요일 정도부터인가요? 시장이 어느 정도 하락이 안정화가 되면서 온기를 불어넣어주고 있는 우리 시장이죠. 2024년 새해 들어서 여러분들의 계좌 역시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 꼭 주말 아침 머니 키워드림과 한 시간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바로 공략해볼 만한 종목도 드릴 거고요. 지금 시장에서 너무나 핫한 최고의 전문가님이 그 본인만의 매매 비결 여러분들께 풀어드릴 예정입니다. 한 시간 함께 해주시기 바랄게요. 그럼 오늘 함께 할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분 기다리시는 분들 너무나 많으신 것 같아요. 한선호 전문가님 나와 계시네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 날씨 굉장히 춥더라고요. 네. 오시는데 괜찮으셨어요? 예, 많이 풀렸더라고요. 괜찮았습니다. 다행입니다. 네. 오늘 또 전문가님과 따뜻한 방송 한 시간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오랜만에 또 나오셨는데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한 주 동안 뭐 날씨도 좀 추웠지만 여러분들도 주식시장이 좀 어려워서 아무래도 투자하는데 좀 조금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제가 뭐 한 2주에 한 번꼴로 나오는 것 같아요. 정말 자주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확실한 종목들을 또 안내해 드리고 또 그에 맞는 수익들을 전해드렸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뭐 크라우드웍스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인증을 하겠지만 뭐 정말 66% 정도 상승되면서 여러분들이 그냥 넣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도 그에 따른 수익을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챙겨갔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만큼 뭐 제가 확실한 종목들을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드리고 뭐 올라간 것만 얘기하면 뭐 여러분들이 조금 안타깝게 뭐 생각하시겠죠. 그때 당시에 말씀드렸던 알맥이라는 종목 또 2차 전지 관련 종목이 목요일 금요일부터 해서 반등을 자리 잡고 있으니까 또 그 종목 매도를 못 하신 분들은 또 추가적으로 이렇게 매수를 하며 이렇게 실시간 대응을 좀 하시려면 오늘 있을 이 노란 톡방 여기에 진입하셔서 같이 호흡을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선우 전문가님과 오늘 함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방송 이 자리에서 히든 종목으로 주셨던 종목 기억하실 거예요. 크라우드웍스라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거의 70% 가까운 수익 기록하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오늘 이 종목들 어떻게 흐름 가져가고 있는지 리뷰도 도와주실 거고 또 제2의 크라우드웍스가 될 수 있는 종목, 히든 종목 가지고 나오셨다고 하니까 두 종목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랄게요. 오늘 전문가님과는 방송 이렇게 가져가 보겠습니다. 시장과 또 지금 시장에서 어떤 이슈 봐야 하는지 잠깐 짚어볼 거고요. 이후에 크라우드웍스 같은 히든 종목들 어떤 수익률 가져가고 있는지 리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전문가님만의 기법입니다. 빌드업 매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짧은 강의 들어볼 거고요. 제일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히든 종목 두 종목까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가님 시장 한번 볼게요. 다행히 목요일부터는 시장 그래도 분위기 괜찮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많이 올라온 상태고 아직까지는 회복돼야 될 수치가 너무 많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투자하기가 좋다라는 거예요. 뭐 주식에서 상승과 하락은 사실 너무 당연한 거예요. 하락을 할 때만 힘들어하고 정말 절망적으로 느끼시지 말고 이 시장을 좀 기회로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맨날 내가 상승할 때 고점에서 다 따라타서 현금 매수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다 빡빡하게 주식만 갖고 있다라면 이런 하락장이 너무 취약하겠죠. 그러니까 이 비중 배분이 정확하게 돼야 주식 투자를 잘할 수 있는데 내가 너무 욕심만 가져가서 다가간다라면 정말 올라갈 때 따라타서 다 매수를 해둔 상태라면 하락장이 너무 두려우실 거예요. 하지만 저는 충분히 이 하락장을 더 기회로 만들고 또 지금 같은 시장에서 매수를 잘 넣어놔야 뭐 정말 크라우드웍스처럼 60% 70%의 수익을 여러분들도 만들어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배분이 좀 어려웠던 분들은 꼭 주식 투자가 종목만 하나 잘 본다라고 되는 게임이 아니에요. 전체적인 시황을 읽고 그 안에서 내가 들어갈 때 들어가야 되고 나와서 현금 비중을 좀 가지고 지켜봐야 될 땐 또 지켜보고 그런 것들을 잘해야 정말 훌륭한 투자자가 되고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소개는 간단히 넘어가고 일단 코스피 차트를 제가 한번 가져왔는데 보시면 목요일 금요일 정도가 양봉으로 돌려낸 상태예요. 하지만 연초에 들어서 여러분 정말 많이 빠진 거예요. 네.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자, 11월에서 12월, 11월 이쪽이네요. 11월에서 12월 정도 두 달 정도 이렇게 큰 상승을 보였어요. 이럴 때 주식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고 수익을 보는 거예요. 이때 제가 가만히 있었겠나요?
제가 11월, 12월 수익률이 650%가 나옵니다. 예, 정확하게. 제가 정확하게 기록을 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650%의 수익을 여기에서 만들었냐? 아니죠. 이 하락할 때는 저도 650%가 뭐예요? 65% 보면 잘 보는 거죠. 사실 하락장이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고, 이런 상승장에서 우리가 수익을 봤다라면, 그러면 하락이 어느 정도, 여러분, 자, 주가가 계속해서, 아이고,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갈 수만은 없는 거예요. 어떤 모든 상품이, 상품의 가격이. 그렇다라면 어느 정도 고점에서는 내가 수익을 확보하고, 그 다음 현금 비중을 늘려가고, 그리고 하락장에서 다시 분할 매수를 접근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셔야 정말 훌륭한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갈 때 좀 따라타는 투자보다는 항상 저처럼 밑에서부터 뭔가 만들어서 간다. 이렇게 한번 정리하신다면 정말 더 좋은 투자 저와 함께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는 투자 방법이요. 저는 다른 지표 아무것도 안 봐요. 주가 지수 하나를 제 1지표로 봐요. 주식, 내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내 종목 따위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순서를 잘못 알고 계시는데, 종목은 그냥 종목일 뿐인 거고, 전체의 지수가 어떻게 흘러가냐. 이거를 보고 내 종목을 대입시키는 거예요. 이걸 자꾸 반대라고 지수는 무슨 다른 나라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내 종목 하나만 본다? 이것만 올라가야 된다? 지수가 안 올라가고 내려가는데 그게 어떻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나요?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깨고 있는 거니까 저와 함께 이런 지수에 대한 움직임을 확실히 보고 그 안에 종목을 잡아간다. 이렇게 꼭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비슷합니다. 코스닥 역시 2차전지 하락에 정말 약세. 하지만 반도체는 반등을 강하게 했거든요. 뭐 CXL 관련주, 온디바이스 AI 너무나도 좋은 반등을 했지만 그 시총 규모가 아직까지 2차전지가 좀 높아요. 에코프로를 필두해서 뭐 포스코 관련 종목 이런 종목들이 너무나도 시총이 거대하다 보니까 그 하락세가 여기에 다 나타난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던 오픈 AI 관련해서 크라우드웍스 같은 경우에는 강한 시세를 보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게 얼마나 잘 찍은 거냐. 정말 제가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왜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잘 찍었냐. 시장이 하락했는데 크라우드웍스는 70% 가까이 올라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하락할 때 사실 아까 제가 앞서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수가 하락할 때는 종목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고 대부분 80% 이상은 내려왔어요. 근데 크라우드웍스는 70%가 올라갔으니 하락장의 수익을 보고 내려와 있는 종목을 정말 눈 감고 매수해도 아무나 매수해도 수익을 만약에 지수 반등이 그려진다라면요. 아무나 매수해도 수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좋은 구간에서 우리가 크라우드웍스를 수익을 보고 다음 종목을 갈아탈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정말 너무나도 좋았던 투자니까 여러분들이 이 종목 하나도 같이 보지만 항상 지수를 같이 살펴본다. 이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있었던 이슈를 한번 넘어갈게요. 목요일날 있었던 발표인데 일단 이날 테슬라가 잠정 실적, 실적이 좋지 못하면서 뭐 목표치 하향 리포트가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테슬라가 마이너스 12% 정도 빠지면서 정말 좀 시세가 안 좋았죠. 하지만 엔비디아를 관련해서 반도체 종목들이 많이 지탱을 해줬어요. 그래서 미국 증시는 이날도 괜찮은 시세. 거기다가 GDP가 너무나도 좋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경기 랜딩이 없다. 그러니까 내려가는 게 없이 완만한 하락에서 다시 올라오고 있어요. 경기 침체에 빠지지 않고. 그만큼 미국 지금 경제 상황은 되게 건강하고 좋은 상태라고 볼 수 있으니까 또 우리나라 증시가 여기에 많이 따라가지 못했지만 저는 한 방에 좀 되돌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차전지 악재가 어느 정도 풀려가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여러분 이 테슬라 목표가 하향 리포트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만큼 테슬라도 시세가 안 좋았고 그런 것들이 다 반영돼 있는 상태지 이 뉴스가 나왔다라고 더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뉴스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주식 종목들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미. 왜냐하면 선반영이라는 시대를 하거든요. 미리 예측이 안 좋다라면 두세 달 전에 미리 안 좋게 움직여요. 그리고 그 뉴스가 나오고 지금부터 다시 전망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봤을 때 전기차 수요 급감했고 안 좋았다라고는 하지만 저는 괜찮게 그렇게 앞으로 또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들 2차전지 관련 종목들 가지고 계신 분들 정말 힘내시고 제가 이쪽으로 반등을 많이 요즘에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저는 고점에서 정말 단 한 번도 이야기를 안 했던 종목이에요. 뭐 알맥은 고점이 아니고요. 저번주에 얘기했던 알맥은 내려와 봐야 조금 내려왔고 뭐 예를 들어 예전 뭐 11월 뭐 예를 들어 뭐 10월 이때 뭐 2차전지 저는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고점에 있는 종목 자체를 아예 매력적으로 안 보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저점에서 우리가 매력적으로 다가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슈를 한번 살펴보서 말씀을 드리면 한 번씩 살펴봐야죠. 이슈는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주식에 종목에 어느 정도 대입하는 거지 이슈만 그냥 따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도 어떤 업종을 봐야 되냐 이런 것들을 한번 저와 함께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S&P 최고 마감이라는 소식이 있었고 하지만 금요일인 어제 조금은 약세, 하락을 마감했어요. 왜냐하면 인텔이 또 전망이 또 안 좋게 그려지면서 반도체에서 좀 약세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테슬라는 어제 크게 밀리지 않았고 오히려 속폭 반등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앞서 같은 내용이네요. GDP 성장률 3.3%. 노동시장, 노동시장 제가 봤을 때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어요. 그다음에 이번에 나왔던 소비자 물가 지출 지표, 여기에서도 높게 나오고 이러면서 연준에서 아마 다음 포지션이 저는 스탠스를 이제 금리 인하 이야기도 충분히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서 한번 호재를 한번 같이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저는 얼마 안 가서 다음 주에는 아마 금리 인하 기대 전망감 이런 뉴스들이 몇 개 나오면서 시장 끌어올릴 거라고 생각해요. 이 부분이 가장 큰 이슈니까요. 그래서 여기죠. 챗 GPT 아버지, 뭐 오픈 AI, 샘 올트먼 한국 왔다. 네. 여기에서 크라우드웍스가 강세 시세를 미리 보였던 거예요. 이 왔다라고 해서 이제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끝났어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관심을 두려고 하지 마세요. 어느 정도 고점에서 물론 2%, 3%의 수익은 할 수 있죠. 하지만 고점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여기만 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챗 GPT가 이슈가 돼서 올라가서 이런 뉴스가 나오면 대부분 끝물을 한번 그리면서 내려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뉴스는, 이슈는 엄청 빠르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살펴봐야 될 건 다시 뭐 XR 관련주, 제가 말씀드리는 업종은 XR 또는 1차전지 관련주. 이쪽으로 매수할 종목들이 많으니까 이쪽 업종들로 한번 살펴보자고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여기 나왔네요. 예, 이걸 해놨죠. 애플 비전 프로가 나오고 그다음 삼성에서 6월에 XR 기기를 발표한다는 소식이에요. 그럼 뭐예요? 지금 매도리요. 1월 말이에요. 6월까지 투자 심리가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나오기 전에 확정 전에 기대감이 주식시장에선 제일 좋은 거예요. 투자하기가. 나오고 난 뒤는 끝난 거예요. 여러분. 주식은 미래지향적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6개월, 앞으로 1년, 이 앞에 시세를 땡겨서 지금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꼭 이해하시고 지금부터 XR 관련 종목, 제가 마지막에 준비한 종목도 XR 관련 종목이거든요. 그만큼 저는 이쪽으로 관심 있게 보고 앞으로 우리가 또 60%, 70%의 수익을 찾아간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XR 관련 종목, 그다음 뭐 테슬라, 저는 2차전지 동반 충격을 받았지만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말씀드렸잖아요. 하락장에 내려온 건 당연하고 충격을 받았으니 가격이 싸게 내려왔으니 지금 잘 사두면 먹을 거리가 많잖아요. 물론 고점에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추가 매수 시점을 보시고 저희처럼 새롭게 진입을 한다면 이제 충격을 받은 데서 들어가야죠. 이런 거를 꺾어낼 줄 알아야 됩니다. 누군가 손절하는 종목을 내가 싸게 사야 다음에 높게 팔 수 있는 거예요. 이 주식이 확실하게 이렇게 그릴 수 있는 사람과 한다면 정말 저는 반가운 기사라고 봐요. 여태까지 비싸서 못 샀던 걸 싸니까 잘 싸게 잘 사두면 다음에 큰 수익을 볼 테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이슈를 볼 때 어떻게 보셔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린 거 그대로 지켜서 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의 답, 그림, 지도가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이미 답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여러분 이게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저는 이게 해답지라고 보거든요. 거의. 왜냐하면 이것만 봐도 저 업종의 시세가 보이고 그 업종이 저렴하고 주가가 지지를 받는 형국이면 잘 매수를 해두면 수익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해답지를 가지고 그 안에 종목을 저랑 대입해서 수익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 이슈까지 정리해드렸고요. 다음 수익 인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상황부터 지금 시장에서 어떤 이슈를 봐야 하는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제일 중요한 포인트 여기에 맞춰야 될 것 같아요. 2차전지 주들이 그동안 많이 하락을 해왔는데 지금 어느 정도 가격 메리트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2차전지 관련주들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 조금 더 보유하시는 전략 그리고 새로 접근도 가능할 것 같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2차전지 관련주 저희가 한번 눈여겨볼 거고요. XR 기기 관련된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이제 봐야 하는 시점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히 저희 방송 끝에 히든 공략주 두 종목 가지고 나오셨는데 그중 한 종목이 엑셀기기 관련주라고 합니다. 어떤 종목 봐야 하는지 아직 선별 못하신 분들 이 종목 반드시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아무래도 지금 저희는 주말에 함께하고 있다 보니까 장중에 실시간으로 이런 이슈들 그리고 지수 체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또 전문가님이 워낙 지수의 방향성 잘 저희한테 전달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투자 전략 받아보시고요. 지금 시점에서 이슈에 따라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 함께 체크해주고 계십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장중에 실시간으로 이런 전략 전문가님께 직접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픈 채팅방에 여러분들이 입장을 하시면 되는데요. 어떻게 들어오셔야 하는지 입장 방법 아주 간단하고 쉽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스마트폰만 있으시면 누구든지 한선호 전문가님과 장중에 함께 전략 세워볼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기본 카메라를 먼저 실행을 시켜주셔야 되고요. 그 카메라를 반드시 켠 채로 스마트폰에 지금 화면 오른쪽 밑에 나가고 있는 이 QR코드에 가져다 대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나오진 않고요. 한 1초에서 2초 정도 기다리시면 그 영어로 된 주소, 링크가 하나 나오실 겁니다.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고요. 참여 코드 1212 눌러주시면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들 조금 더 편하게 들어오실 수 있도록 문자도 받고 있습니다. 문자 번호가 샵 3772번입니다. 건당 100원 발생하는데 한선호라고 전문가님 이름 저희한테 적어서 전달해 주시면 저희가 QR코드 링크를 바로 답장으로 보내드릴게요. 동일하게 참여 코드 1212 누르고 입장하시면 한선호 전문가님과 장중에 함께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안에 있는 내용 전문가님이 모두 무료로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비용 발생하는 거 아니고 또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운 시장 함께 이겨내실 수 있도록 전문가님 도와주고 계시니까요. 전문가님만의 최선호주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가장 선호된 종목 한선호 전문가님과 함께 골라보시기 바랄게요. 전문가님과 이슈와 시장 한번 체크를 해봤고 이제 여러분들이 또 많이 기다리시는 시간입니다. 저희 방송에서 나왔던 히든 공략주들 어떤 흐름 가져가고 있는지 그리고 도대체 크라우드웍스는 어떻게 70% 가까운 수익을 냈는지 지금부터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시작해 주시죠. 네. 다음 이제 제가 크라우드웍스부터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 텐데요. 물론 제가 이날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강조를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기억을 해보면 네이버와 연관이 있는 회사는 정말 우리가 투자 가치를 충분히 볼 수 있고 그에 관련된 종목은 정말 좋은 가격대라면 특히 사두는 거예요. 물론 챗GPT, 인공지능 AI 그 관련주를 물론 편입은 했죠. 하지만 시장에서 정말 뜨겁게 반응했던 건 챗GPT 스토어가 오픈이 되면서 그에 관련된 최대 수혜주로 그렇게 꼽혔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슈들은 뒤따라왔던 거고 기본기가 있고 그다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이 주식 투자라는 건 여러분 정말 그래요. 내가 똑똑하다고 나만 이 종목에 대해서 많이 안다라고 해서 절대 잘할 수가 없어요. 그럼 뭘 잘하는 사람이 이 주식 투자를 잘하냐. 시장성이라는 걸 잘 볼 줄 알아야 돼요. 시장은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나만 딴 데로 간다라고 해서 그게 누구도 수익을 주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 시장이 가는 방향을 예상하면서 그 안에 종목을 같이 맞춰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이 종목 하나만 파서 박사가 되고 막 안다라고 해서 그게 절대 수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시장은 반응을 해주질 않아요. 이 시장은 정말 차갑고 냉정하기도 해서 좋으면 한도 끝도 없이 매수세가 불러오고 좋지만 안 좋을 때는 한도 끝도 없이 못 가고 안 좋아요. 이런 것들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종목 하나를 파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시장을 그리는 거예요. 제가 하는 투자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기는 어렵겠죠. 저처럼 이걸 업으로 하는 분들이 아니고 대부분 내가 일을 갖고 하다 보면 당연히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종목 하나만 보기도 어렵죠. 하지만 제가 보는 주식 투자로는 시장이 좋아하는 종목들을 알아요. 그 종목들을 넣어두면 이런 수익들이 여러분 만들어지는 거예요. 물론 높게 챙기지 못했어요. 뭐 여기 나와 있는 인제 제가 이걸 여러분들에게 공개해드리고 그다음에 수익을 봤다라는 걸 노란톡방에서 인증을 올려주세요. 그 인증을 하나하나 이렇게 짜짓기를 한 거지 제가 수익을 봤다라는 거 아니에요. 저 이렇게 수익 제가 주식 투자자 안 할 뿐더러 이렇게 수익을 본 거는 저와 함께 계신 분들이 본 거를 제가 이렇게 요약했다. 물론 낮게 챙겼어요. 물론 잘한 건 아니에요. 제가 한 이틀 정도 좀 먼저 미리 매도 사인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사실 이쯤에서도 저는 고점이라고 봤던 거예요. 근데 추가적인 상승이 그려지면서 한 66% 정도가 최대 상승 수치로 이렇게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물론
저보다 더 높게 챙길 수 있었던 분들은 방송을 보고 만약에 그대로 가지고 계셨던 분들, 그런 분들은 정말 높게 챙기셨겠죠. 근데 대부분이 이 종목에 대한 가격 제시를 정확하게 듣지 못한다라면 또 더 빨리 팔아서 이 뭐 60% 이상 올라가는 종목도 5% 10% 먹고 나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럼 얼마나 아까워요. 70% 가는 종목을 그렇게 조금밖에 수익을 못 보셨다라면. 그러니까 저와 함께 오셔서 여기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매매를 한다라면 정말 더 높은 수익 앞으로도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제가 정말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크라우드웍스 이런 거 사실 저는 너무 많이 나와서 그중에 하나인데 이게 왜 더 뜨겁고 기분이 좋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이 하락했는데 크라우드웍스는 반대로 올라갔다라는 거. 이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수익을 보고 시장이 밀려서 2차 전지 종목 그냥 눈 감고만 넣어놔서 또 1, 2주 뒤에 보면 그대로 30% 이상 올라가 있을 테니까요. 정말 그렇거든요, 여러분. 이 주식이라는 게 공포를 만들기도 하고 되게 긍정, 희망, 막 모든 걸 다 만들 것 같기도 하고 이 두 가지를 두고 잘 구분을 하고 냉정하게 볼 줄 알아야 돼요. 내가 그러니까 절대 올라갈 때 따라타거나 뇌동매매를 하지 않아야 되고 다음 순환매에 어떤 업종이 잘 올라올 수 있을지 악재만 있는 게 아니라 악재 뒤에 호재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악재에 두려워하지 말고 악재는 오히려 좋은 기회다. 그리고 호재는 팔아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크라우드웍스는 정말 다들 축하드리고 다음 공략주도 한번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 중에 두 종목 중 특히 첫 번째 종목. 그 종목이 조금 더 기대감이 좀 높거든요. 그 종목 꼭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크라우드웍스 한번 넘어가고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예요. 제가 이 종목 역시 여러분들에게 방송에서 이거는 좀 한 두 달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나왔던 수익이죠. 32%, 33% 이런 수익을 사실 이때 당시였어요. 이게 이렇게 올라갈 때 45% 정도 올라갔어요. 물론 저점에서 고점 수치를 얘기해서 45% 수익이다? 저는 이런 이야기 안 해요. 예, 이게 물론 올라온 건 맞아요. 45%가. 근데 어떻게 보면 주식이라는 건 내가 투자했을 때 내 돈이 들어갔을 때 또는 제가 운영하는 분들에게 투자 추천을 해두고 그 매도 사인을 마지막 마감했을 때 그때 수익이 저는 제가 가져가는 수익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냥 이 주식 투자라는 거를 내가 그냥 언급만 해놓고 한 달 뒤에 봤더니 뭐 예를 들어 70% 올라왔어. 그게 내 실력이라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실력 아니라 여러분들도 생각 매매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그게 본인이 실력이라고 착각하면 거기서부터 이제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냉정하지만 잘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만 원이었던 종목을 예를 들어 K라는 종목을 만 원이었을 때 내가 이거 사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 사네 아쉽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뒤에 2주 뒤에 봤더니 17,000원 올라가 있어요. 70% 올라갔네요. 그 과정이라는 게 여러분 70% 올라가는 과정이 그냥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잘 없어요. 올라갈 때 올라가다가 또 급락도 주고 올라갔다 또 막 가만히 있다가 또 급등을 하고 이런 파동이라는 걸 내 돈이 들어간 상태에서 보고 이거 기다려서 70%를 다 먹는다? 정말 어려운 영역이 돼요. 여러분들도 이제 투자를 해보셔서 1, 2년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내 종목도 빠질까 봐 3%에 매도하고 나오고 그랬더니 팔고 났더니 더 가고 이런 것들이 많은 이유가 어떤 지점에서 내가 정확하게 공략했냐 시장은 어떤 식으로 흘러가냐 이런 분석 자체가 안 돼 있으니까 짧게 팔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내가 조금 더 저가에서 좋은 가격에 사놨다면 그 구간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 투자를 제가 하는 빌드업이라는 투자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냥 저점에서 그냥 한 방에 물론 다 가면 좋겠죠. 상한가 두 번으로 60%가 가면 좋은데 그렇게 잘 갈 수가 없어요. 그럼 저점에서 흐름을 보이면서 이것도 보세요, 여러분. 자, 저점에서 어느 정도 이 종목은 좀 급등으로 올라왔지만 그래도 저점에서 흐름을 보이면서 파동이라는 걸 만들면서 올라가잖아요. 이런 파동을 견뎌서 만들어야 이런 수익들이 만들어진다라고 말씀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가 어떻게 보면 생각 매매로는 되게 쉽게 보여요. 하지만 내 돈이 들어갔을 땐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걸 확실히 이해하고 미래를 예측해주고 생각해줄 수 있는 그런 저 한선호와 함께 투자하신다면 정말 좋은 투자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를 한 번 더 공략을 했죠. 예, 한 번 더. 예. 보시면 16%, 16%, 16%, 16%. 왜냐하면 너무 좋은 종목이잖아요.
제가 방송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언급드렸을 만큼 카티 치료제에 관해서 저는 이 회사가 앞으로 무궁무진한 발전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때 당시 제가 이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을 때 생각도 나네요. 그때 이 종목을 보니까 메드팩토라는 종목이 떠올랐고 메드팩토 종목은 정말 2000% 이상 상승했던 바이오 종목 중에 하나예요. 물론 그때는 바이오 대세 상승 시장이었기 때문에 메드팩토가 그렇게 올라갈 수 있었지 사실 지금 시장은 반도체나 또는 2차전지 저점에서 올라오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업종이 이렇게 갈리면 반도체 2차전지가 이렇게 업종이 가요. 그럼 바이오는 그렇게 못 가요. 왜냐하면 그렇게 가려면은 우리나라 주가 지수가 하루에 막 5% 6%씩 올라가면 가능해요. 근데 이 시가총액이나 한정적인 돈이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분산이 되고 어느 업종으로 쏠려가면은 바이오는 좀 약세고 반도체는 강세고 뭐 2차전지도 반등을 하고 이런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업종의 변화를 이해한다라면 지금은 대세 상승장이 바이오가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저희는 한 번 더 공략을 했죠. 왜냐하면 바이오 중에서도 너무 좋은 종목이니까 너무 좋은 구간에 나와서 제가 이거는 이제 분봉으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왜냐하면 1박 2일 오후에 매수를 해서 다음날 시초가에 매도를 한 거예요. 자, 보시면 이 구간에서 얼마예요? 3만 5천 원 구간에서 매수를 했어요. 3만 5천 원 구간. 그리고 1월 24일, 23일 날 시초가에 급등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4만 350원까지 터치를 하면서 제가 들어간 지점 대비 정확하게 16%. 진짜 이거는 매도가 완전 최고가. 네. 아까 앞서 말씀드린 뭐 크라우드웍스는 최고가 매도 못했죠. 그다음에 크리옥스도 그때 당시 첫 진입 때는 45% 올라갔지만 제가 큰 수익을 더 끝까지 못 챙겼지만 크리옥스가 뭐 끝났다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하지만 당일 기준에서 이틀 기준만 봤을 때는 정말 최고가의 매도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16%의 수익을 너무나도 쉽게 그렇게 좀 또 한번 챙겨드렸어요. 그러면은 나쁘지 않네요. 퀴리옥스 바이오로 45% 간 거를 저는 그러면 어느 정도 얼추 먹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32% 더하기 16%면 뭐예요? 우와 50% 가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종목 놓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좋은 종목은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서 또 좋은 수익을 더 만들어 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하시면 이 업종에 대한 순환매 그리고 종목에 대한 그리고 또 진입과 매도 타점 정확하게 그렇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저는 이런 종목들을 많이 좋아하고 여러분들에게 많이 소개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 한번 넘어갈게요. 이거는 한번 또 살펴봐야죠. 파로사이바이오. 예. 제가 사실 바이오 종목 공략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특히 그리고 아니 공략을 많이 해요가 아니라 11월, 12월, 12월 시장에서 바이오를 안 했다라면 여러분들 수익을 못 봤어요. 그때 시장에 사실 2차 전지는 더 많이 내려갔었고 물론 반도체는 뭐 CX에 관련주들이 조금씩 움직일 때였기 때문에 그때 1월에 있을 JP모건 바이오 헬스케어 때문에 정말 바이오 종목들이 좋았던 거예요. 거기에서도 제가 파로사이바이오를 정말 여러분들께 많이 권해드렸고 노란톡방에서도 이 종목에 대해서는 진짜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정말로. 정말로 너무 많이 이야기를 했던 종목이라 그냥 들어와서 그냥 귀에 딱지 앉을 정도로 제가 이야기를 하니 궁금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사놨다라면 그냥 같이 뭐 50%까지 수익은 아니더라도 뭐 50%, 46%, 48%, 42%, 45%, 48% 이런 수익까지는 아니더라도 10에서 15% 정도는 뭐 들어가면 그냥 쉽게 그렇게 수익을 보셨을 거예요. 그만큼 상승하는 종목을 제가 잘 골라서 여러분들에게 안내해드리면 여러분들은 노란톡방에서 진짜 이런 종목들 손쉽게 수익을 또 얻어갈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파로사이바이오를 좀 놓쳐서 아쉽다?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앞으로는 바이오보다는 기술주 중심, XR이나 2차전지 이쪽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되니까 또 시장은 변하고 올라갈 종목들은 바뀔 거예요. 파로사이바이오는 안 되죠. 왜 안 되냐? 제가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이 기사 잘 보셔야 돼요. 제가 어떻게 분석을 하는지 저희가 가지고 있을 때 이때 이날 이 기사가 나오면서 이 급등을 하면서 한 번 더 최고점을 찍을 때 저희가 매도를 했던 거예요. 왜 매도를 했냐? 어떻게 보면 누구 눈에는 되게 좋아 보이는 기사일 수 있어요. 자, 보세요. 특징주 파로사이바이오 엔비디아 AI 신약으로 신의 영역에 도전한다. 다 갖다 붙였네요. 뭐 이상한 거를. 예. 갑자기 엔비디아가 여기 나오면서 AI 신약은 물론 맞을 수는 있는 회사지만 갑자기 엔비디아를 맞추면서 이거를 작업을 한 냄새가 너무 나네요. 그러니까 이런 특징주 기사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사실 돈만 쓰면 쓸 수 있는 기사예요.
진짜 기사가 아니라 누군가 내가 여기서 매집을 한 사람들이 고가에서 매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내가 수익을 보고 챙기게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기사를 뿌리는 경우가 열에 여덟이에요. 제가 주식시장을 많이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수 있는데 열의 여덟은 특징주 기사는 사실 마지막 슈팅용이에요. 마지막 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런 기사를 보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정말 많아요. 이거는 매도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뿌리는 사람들과 내가 보유자라면 같이 매도를 해야 되는데 거기다 대고 매수를 하면 그게 올라갈 수가 없죠. 그 뒤에 몇 프로가 빠졌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게 내려온 수치가 제가 그때 봤을 때 한 마이너스 28%가 내려왔어요. 그 뒤로 물론 하락장도 있었지만 그 정도로 고점에서 이런 기사를 뿌리고 매도세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동안에 올라왔던 수치 50%에서 28%가 내려가는 거예요. 아니 그럼 저는 이게 문제가 된다라고는 보진 않아요. 그럼 왜 그렇게 좋은 거 알았으면 여기에서 사놔서 저처럼 아이고 네. 여기에서 사고 50%의 수익을 보는 사람이 되고 매도를 하고 나오면 되지. 왜 이 기사 늦게 기사를 50% 올라온 건 계산을 안 하고 왜 기사가 좋다라고 사서 내려가면 이상한 이야기 손실에 힘들어하냐 이거죠. 이거는 잘못 투자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억지로 여러분들에게 권유한 거 없습니다. 아무도 권유를 안 하는데 본인이 이런 기사를 보고 속아서 사는 거는 주식 투자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좀 빼뜨리면서 말씀을 드려도 이런 건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만큼 시장에서 좋은 종목들을 우리가 저점에 담아놔야 이런 50% 수익을 챙길 수 있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 그렇게 투자의 방향성 저와 함께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에클론이죠. 에클론 역시 이거는 사실 그러더라고요. 뭐 제 주위에 있는 전문가 친구분들, 동생분들 또는 형들이 진짜 에클론을 어떻게 했냐. 정말 신기해요. 그만큼 신기했고 왜냐하면 그때 당시 이 주가가 이렇게 밀려 내려온 이 시세에서 이게 올라간다라고 보고 여기에서 사두는 걸 일반적으로는 잘 못해요. 아무도. 왜냐하면 시장의 업종의 색깔, 그다음 이 회사가 뭘 하고 있고 그다음 카티 치료제 개발이 임상, 이상, 3상까지 진행이 되면서 정말 병원에서 쓰이고 있는 회사가 에클론이라는 걸 안다라면 충분히 넣어놓고 왜냐하면 가격이 싸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말로만 가격이 싸잖아요. 이거 사놔야 되죠. 이런 이야기가 진짜예요, 저는. 아니, 그럼 제가 들어가는 차트 한번 모양 보세요. 다 밀려 내려온 거. 아이고. 다 밀려 내려온 거, 예, 다 밀려 내려온 거. 여기에서 정말 싸죠. 왜냐면 최근 가격이 여러분 보세요. 22,500원, 25,000원 호가하던 종목이 6개월 만에 12,000원 정도까지 내려와 있으니까 얼마나 싼 거예요, 가격이. 그럼 가격이 반토막 수준인데 싸니까 사둔다? 물론 그것도 20% 정도에 제가 웃자고 뭐 그냥 편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럼 나머지 80%는 재료를 보겠죠. 그럼 지금 시장은 바이오 업종의 반등 시장이야. 1월에 있을 JP모건 바이오 헬스케어의 상승을 할 거야. 거기에서도 카티 치료제 관련해서 그때 당시 유전자 가위로 툴젠이라는 종목이 강세를 보였어요. 그다음에 뭐 제가 항상 많이 말씀드렸던 큐로스에 그 다음에 카티 관련해서 큐리옥스 바이오 그러면 진짜 카티에서는 우리나라에 어떤 종목이 있을까? 에클론이 진짜예요. 사실 물론 다른 것들도 지금 다 하고 있는 건 맞지만 에클론이 원래 1세대 개발을 했고 그 뒤에 삼상까지 하면서 병원에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는 에클론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나와서 이 저점에 있는 종목을 강조하는 거죠. 여기 가격 나와 있네요. 12,630원. 네, 12,630원에서 말씀드려서 이때 당시에 16,000원, 17,000원까지 올라가면서 31%, 30%, 30%의 수익을 정말 기분 좋게 챙겼던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는 에클론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에클론을 보자? 아니에요. 시장의 트렌드가 바뀌고 있잖아요. 그럼 시장에 내가 다시 다가가야지 에클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좋다라고 해서 에클론 박사가 됐다라고 해서 이거 사두고 뭐 기다리면 된다? 안 그래요. 그거는 이미 여기에서 시세가 다 나온 거고 여러분. 지금부터 이렇게 시세가 나올 종목을 이제 또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에클론에 대한 박사가 될 필요 없어요. 그냥 기본적인 것만 아시고 다시 시장이 뭘 좋아하는지를 지금부터 우리가 만들어 가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저는 그 시장성에 대해서는 최고라고 자부하는 사람이니까 여러분들 꼭 저 믿고 한선호와 선호 종목들 공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역시 항상 최선호 종목들을 저희한테 전달해 주시는 한선호 전문가님. 저희 방송에서 주셨던 히든 공략주들 어떤 흐름을 가지고 가고 있는지 함께 리뷰해봤습니다. 뭐 크라우드웍스는 많은 분들이 이제 아실 것 같아요. 66% 넘는 수익이었고 이외에도 애플로 같은 종목들 한선호 전문가님의 대표 종목입니다. 정말 저희한테 이게 방송에서 주신 종목들이 이렇게 수익이 났다라는 거를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또 솔직하고 투명하게 종목들 리뷰해주시는 한선호 전문가님이시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더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이 주시는 종목들 여러분들이 그냥 바로 접근하시는 게 아니라 언제 또 진입해야 하고 언제 매도 타이밍 잡아야 하는지 전문가님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실시간으로 전달해주고 계십니다. 이외에도 지금 시장에서 반드시 봐야 하는 이슈나 지수의 방향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전문가님이 모두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무료로 찝어주고 계세요. 함께 보시죠. 먼저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스마트폰 있으시잖아요. 기본 카메라 먼저 켜주시면 됩니다. 그 카메라를 켜고 있는 채로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 오른쪽 밑에 보시면 이 검은색 네모 박스 보이시죠? 이게 바로 QR코드라는 건데 스마트폰을 여러분들이 가져다 대시면 됩니다. 그럼 카메라가 이제 스캔을 할 건데요. 한 2초 정도 기다리시면 링크가 나옵니다. 링크 클릭하시면 입장하실 수가 있어요. 참여코드를 눌러주세요라는 창이 나오실 텐데 그때 바로 1212 눌러주시면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문자 보내주시겠어요? 문자 받고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한선호라고 전문가님 이름 적어서 저희한테 문자 보내주시면 답장으로 저희가 바로 이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 전달드리도록 할게요. 동일하게 참여 코드 1212 누르고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주말 아침에 굉장히 많은 분들 함께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방송 시간 안에만 QR코드를 통해서 오픈 채팅방 입장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방송 시간 그렇게 많이 남진 않았거든요. 조금 서둘러서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문가님, 항상 이 시청자분들한테 또 안타까운 마음에 촌철살인 날려주시잖아요. 네. 오늘도 또 특히 고점에서 종목 들어가셨다가 손실보는 분들한테 안타까운 마음에 또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희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어떤 도움 받을 수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일단 지금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부분들 매일같이 또 말씀드릴 거예요. 정말 잔소리를 많이 하는 편인데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만큼 투명하고 아까 앵커님도 말씀하신 대로 투명하게 모든 걸 다 오픈해서 공개해서 보여드리고 또 잘한 건 잘했다라고 말씀을 정말 드리고 제가 아까 크라우드웍스를 60% 갔지만 또 그 정도 수익을 못 봤다라는 아쉬움도 말씀을 드리잖아요. 저는 이 모든 게 다 진짜예요. 물론 전문가들은 많아요. 세상에 너무 많고 100명의 사람이 있다라면 저는 되게 색깔이 많이 다른 사람일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을 모니터링하고 얘기를 봐도 저는 정말 다른 이야기를 할 때가 많고 또 저만의 뭐 여러분들이 꼭 듣기 좋은 달콤한 이야기만 하는 사람은 아니니까요. 왜냐하면 그만큼 주식시장이 되게 무서운 시장일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잘 배워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라고 뭐 이런 뭐 정말 여러분처럼 막 정말 못하고 힘든 시절이 없었을까요? 주식 투자하면서 저도 18년 주식하면서 정말 힘들었던 시절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이겨내고 또 독하게 마음을 먹고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정말 제가 요약해서 진실만 말씀을 드릴게요. 다른 이야기 필요 없고 정말 정말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고 이렇게 하셔야 될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꼭 말씀드리면서 오늘 기법도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네, 전문가님 짧게 이거 하나 여쭤볼까요? 행운만땅님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방송 보고 들어왔는데 주린이 잘 부탁드려요라고 남겨주셨거든요. 네. 주식 처음 하시는 분들도 오픈 채팅방에서 같이 따라갈 수 있을까요? 아, 그럼요, 따라할 수 있죠. 특히 좋습니다. 막 급등락이 많이 있는 종목들을 제가 선택하지 않기 때문에 네. 만약에 언급을 드린다라면 그 네. 종목에 대한 이슈들을 많이 말씀드릴 거예요. 그렇게 좀 기다리는 시간만 충분히 가진다라면 네. 하루하루 충분히 배워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이제 짧게 기법 강의 들어가기 전에 이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방송에서 전달드리는 내용들 이제 종목의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한다라는 내용은 아니고 이제 여러분들의 투자하는 데 참고자료가 된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요즘 너무나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시는 한선호 전문가님만의 기법입니다. 최선호주를 여러분들이 골라내실 수 있는 기법인데 빌드업 매매 기법입니다. 전문가님 강의 한번 들어볼까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다른 전문가분들이나 다른 설명을 많이 하는 제일 첫 번째 이유가 제가 뭐라고 생각했는지 한번 말씀드려보면 대부분 어떤 차트를 두고 이야기하거나 어떤 이슈의 종목을 이야기할 때 어느 정도 올라오고 양봉이 이렇게 그려진 상황에서 이런 시세를 보일 때 보통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거래가 많이 터졌고 어느 정도 시세가
올라온 상태에서 얘기를 해야 조금 더 단기적인 시세 모멘텀이 나오니까. 그런데 제가 시장에서 대부분 많이 저를 알고 계시고 또 저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제가 보통 시장보다 두 발에서 세 발이 빠르대요. 그거는 뭐냐면 저는 이런 시세가 나오기 전에 종목을 사두는 걸 좋아해요. 그게 진짜 아닐까요? 아니 이렇게 좋은 거라면 그렇게 좋은 거면 여기서 사두고 이게 좋다라고 큐리옥스 바이오나 뭐 크라우드웍스처럼 이야기를 해야 진짜지. 여기 올라오고 난 뒤에 이게 여기서 올라갈지 내려갈지를 진짜 맞추는 거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차트나 뭐가 있으면 뭐가 될 것 같다고. 아니에요. 왜냐면 이런 기술력이 내가 갖췄다라고 해도 왜 안 되냐. 이번 시장같이 몇 프로가 빠져요. 주가 지수가 마이너스 한 8% 정도가 내려오는 시장이면 이 기법이 맞을 수가 없죠. 아니 그게 어떻게 맞아요 여러분. 지수가 내려오는 기본적인 하락인데 이 기법이 맞을 수가 없다라는 걸 이해를 먼저 하는 사람이 주식을 빨리 배우시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통단한 게 한 5년차 때 제가 확실히 이해했던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이 기법에서 뭔가 될 줄 알았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5년차 때 이미 깨달았어요. 그 뒤에 13년을 저는 이런 주식만 했던 거고 저라고 왜 안 했겠어요? 왜 차트를 안 배웠겠어요? 배우면 쉽잖아요. 그림이기 때문에 내가 다가가기가 좋고 쉽게 뭔가 될 것 같으니까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걸 빨리 깨우치는 게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주식 투자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두 발에서 세 발이 빠른 그거는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종목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권해드릴 수 있는 거예요. 밀려봤자 얼마 밀릴 것도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 정말 기간 투자를 내가 하고 분할 매수를 잘 한다라고 생각하면 빠르게 터지는 건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러니까 또 주식 투자에서 여러분 저점의 종목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근데 그냥 저점의 종목은 너무 많아요. 네, 너무 많아서 그런 종목을 다 사는 게 아니라 시장이 어떤 이슈로 흘러갈 건지 예상하고 이 종목의 저점을 사야 그래야 빠르게 2, 3일 만에 내가 돌려내서 수익 구간을 만들죠. 그렇게 너무 루즈하게 저점에서 그냥 움직이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있을 만한 종목, 그런 종목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장 트렌드에 민감하지만 한 두 발 빠르게 다가간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보죠. 이노뎁. 아, 좋죠. 이노뎁. 여러분들이 뭐 이노뎁이라는 종목을 좀 처음 보실 수 있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21년 시장 메타버스가 핫했을 때 좋았을 때 그때 정말 공략을 많이 했던 그 종목 중에 하나예요. 정말 이 종목도 뭐 크라우드웍스 정도로 비슷한 수익이 있었던 걸로 전 기억하거든요. 한 앞자리가 6이었고 60%대였던 것 같아요. 그만큼 이노뎁도 파괴력이 좀 있는 종목이다라고 일단 먼저 정리를 해드리고 그럼 좋잖아요. 자 가격이 또 최근에 급락도 한번 나오고 막 급등했다 급락도 나오고 바닥 저항대를 만들었던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저항이 주가에서 한번 잡히면 여러분 주가가 돌파를 하려고 해도 잘 못해요. 내려오고 또 내려오고. 내려오고. 근데 어디에서 스무스하게 이평선들이 바뀌나요? 자, 여기서 보세요. 이 노란선이 항상 문제가 됐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노란선을 이렇게 스무스하게 타죠, 여러분들. 그럼 이평선을 이제 정배열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 5일선이 오히려 올라가고 21선, 61선 이런 식으로 골든 크로스가 돼서 이 정배열이 되어 주가는 우상향을 하고 급등을 하고 상승을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럴 거예요. 아, 내 종목은 맨날 오후만 되면 빠지고 종가만 되면 내려가고 내일 또 내려가. 그런 건 보통 이렇게 저항대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주가가 계속 내려가려는 성질이 있어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우하향에서는 그거는 누구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바꿀 수 없는 거를 내가 굳이 이런 데서 들어갈 필요도 없고 고점에서 이렇게 내려갈 종목을 살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내가 피해가고 그럼 주가는 어디에서 공략을 해야 되냐. 이렇게 추세 흐름을 바꿀 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것만 알아도 주식 투자 저는 절반 이상 한다고 봐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냥 이게 이것만 알아도 정말 저 절반 이상은 해요. 이것만 잘 찾아서 시장 트렌드만 잘 접목시킨다라면. 그러면은 이노 대비 앞으로 주가의 흐름은 알겠어. 이 좋은 흐름을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앞으로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당연히 XR. 이 관련주로 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을 내가 어떤 시점에서 잘 파악해서 넣어둔다라면 충분히 좋은 그런 매수 시점으로 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노뎁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서 말씀드리면 S트래픽도 한번 이거는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두 가지가 접목이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S트래픽, 물론 생소한 종목일 수 있어요. 잘 모르실 거예요. 왜냐하면 철도 관련 종목으로 분류되는데 대부분 철도 관련 종목이라면 뭐
뭐 부산산업, 그다음 대하 TI 이런 종목들을 많이 아실 거예요. 하지만 ST래핑 역시 신호체계 관련해서 이슈가 있었던 그런 종목이에요. 그럼 지금 철도 종목을 보자. 아니에요. 철도는 아니고 XR 관련해서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쪽으로 이슈가 좀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미국 대선 나오고 있죠. 거기에서 지금 바이든과 트럼프가 경합을 또 벌이고 있고 조사를 받고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트럼프가 높은 상태예요. 트럼프가 이전에 이전 정권과 함께 뭘 했었나요? 네, 북한과 친밀감을 유지했고 그에 관련해서 대북 관련 종목들이 이슈가 다시 한번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다면 두 가지의 하이브리드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 S트래픽인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분석해서 보신다면 충분히 좋은 투자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투자 색깔이기 때문에 오신다면 같이 이렇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이상입니다. 전문가님만의 기법입니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들 딱 발굴하는 빌드업 매매 기법인데 전문가님이 여러분들께 알려주고 싶은 게 너무나 많으세요. 근데 시간 관계상 오늘 여기까지 강의 들어볼 거고 더 자세한 빌드업 매매에 대한 강의 지금 QR코드 스캔해가지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면 한선호 전문가님께 자세하게 들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님, 시청자분들이 제일 기다리시는 시간인데 짧게 들어볼게요. 오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 준비한 종목은 버넥트, 그다음 저스템 이렇게 두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시간이 짧아서 지금 네.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버넥트를 조금 더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좀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월요일날 뭐 오셔서 저와 함께 버넥트는 충분히 같이 공략을 해서 한번 향후 시세를 한번 같이 살펴보고 그렇게 수익을 한번 보셨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딱 공략하기가 좋은 시점이 처음 상장하고 나서부터 급락을 한번 맞았던 종목이에요. 그 뒤에 밀리다 항상 이평선이 정배열이 되는 이 노란색을 스무스하게 돌파하고 그 다음에 시세 흐름을 다시 지지 형국으로 바꿀 때 그러니까 저항이 아닌 지지로 바꿔가는 흐름만 내가 이해를 해서 공략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식 투자 어렵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앞서 말씀드린 게 뭔가요? 왜냐하면 금요일날 시장 사실 XR 관련주들이 이미 좋았어요. 이미 좋았기 때문에 버넥트도 6% 정도 상승 마감을 했지만 이런 코스닥 중소형주는 여러분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목표가 한 50%는 두고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올라간 상태에서 뭐 예를 들어 이런 올라간 지점에서 사서 50%를 본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절대 아니고 이런 지점에서 사서 내가 본다라면 50% 정도는 기본적으로 목표할 수가 있어요. 그거 제가 그려드릴 수 있으니까 정말 오셔서 버넥트 같이 한번 매수해 보시기 바라고요. 사실 뭐 그 뒤에 내용들을 제가 좀 정리해 드렸는데 크게 이슈가 되는 부분 없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이에요. 삼성 XR기기 6월 출시 기대감. 네. 그리고 저스템. 왜냐하면 이 반도체 관련 종목에서 아직까지 안 간 종목이라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시기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CX에 관련해서 뭐 제주 반도체, 그다음에 뭐 제가 여기서도 많이 말씀드렸던 어버브 반도체 이런 종목들은 너무나도 올라가 있어요. 이제 부담이 좀 있는 건 사실이니까 그런 거에서 우리가 눈독을 들이고 보려고 하지 마세요. 욕심이 될 수 있어요. 그거보다 차라리 저처럼 그냥 그럼 너희들 갔어? 알았어, 잘했어.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려요. 박수 쳐줘. 그냥 박수 쳐주고 보내주세요. 그럼 나는 다른 거래에서 한번 먹어볼래. 이런 관점을 한번 두고 가세요. 그럼 충분히 주식 투자가 여유가 있고 정말 나중에 돼서 에클론도 그런 거예요. 넌 어떻게 이걸 샀어? 대단하다. 와, 진짜 너 진짜 주식 잘한다. 박수를 받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저와 주식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올라간 것보다는 항상 저점에서 다시 재료를 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말씀드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스템이니까 다음 주 월요일 날 저와 함께 두 종목 꼭 공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한선호 전문가님의 최선호주 히든 공략주는 바로 버넥트와 저스템이었습니다. 특히 버넥트 XR기기 관련주인데 전문가님이 저희한테 그 크라우드웍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분위기가 약간 비슷하거든요. 여러분들 꼭 주목해 보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이 종목 월요일 날 장 시작하고 바로 매수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전문가님이 아래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언제 접근해야 하는지 말씀 주시고 계시니까 QR코드 스캔해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셔가지고 안전하게 전문가님과 함께 대응해 보시기 바랄게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안내 드리는데 저희 방송 시간 중에만 여러분들이 스캔해가지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가 있거든요. 이제 방송 끝나니까 서둘러서 입장 못하신 분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선호 전문가님과 함께한 시간이었는데 오늘도 시간 너무 빨리 갔네요. 전문가님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한선호 전문가님과 함께한 머니키워 드림이었습니다.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남은 주말도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